부부가 각각 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종부세 계산할 때 다주택자로 봐서 중과세율 대상이 되는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수 판정 기준입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인지 아니면 다주택자인지를 판정할 때는 세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대 안에 있는 각각 세대원의 보유주택수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세대 1주택이라면 주택공시가격 합산금액에서 11억을 공제받는 거고요. 만약에 다주택자라면 주택이 2개 이상이라면 이때는 주택공시가격 합산금액에서 6억을 공제받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이제 거기에서 11억 또는 6억을 공제받은 다음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그게 과세표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세표준에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이때 이제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세율 적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종부세 세율 적용할 때 기본세율 적용 대상인지 아니면 우리가 중과세라고 하는 추가세율 대상인지를 구분할 때 과연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걸 따질 때는 인별 기준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별로 부부라더라도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말하겠죠. 각각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유주택수를 합산해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숫자가 2주택 이하라면 물론 여기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두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 외 2주택 이하라면 이때는 종부세율이 기본 세율 적용 대상이 되고요. 만약 3주택 이상이거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에 두 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기본 세율에다가 추가 세율을 적용한 중과 세율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특례 신청 기간에 1주택 특례 신청할 수 있죠. 원래는 부부 각각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한다면 이때는 1세대 1주택자가 돼서 11억을 공제받고 그리고 이제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특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부부 각각 납세 의무자로 한다고 하면 각각 6억씩 공제받아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1세대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판정할 때와 그리고 실제로 종부세 세율 적용할 때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지 주택수를 판정하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종부세 세율 적용할 때 주택수를 판정하는 다른 사례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국세청에 올라온 자료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부세 세율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부부가 각각 1주택 가지고 있다면 이게 다주택자로 중과세율 대상인지 아니면 부부 각각 일반 세율 대상인지 알아볼 텐데 지금 사례자를 보니까 2015년도 8월 달에 A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최성실님이 그리고 이제 2016년 5월 달에 B주택을 취득했네요. 이 B주택은 이제 최성실님의 배우자가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각각 하나의 집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 개씩을. 그리고 이제 올해 6월 1일 날 과세 기준 일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의 종부세는 최성실님과 그 배우자가 각각 어떻게 종부세율을 적용받을까라는 겁니다. 참고로 부부가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둘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집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이 세대가 두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율이 어떻게 될까?
이 사례자도 이제 걱정이 돼서 물어본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자는 종부세 계산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부부가 각각 1주택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중과세율 대상이 되는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국세청의 답변을 보니까 이때는 이 종부세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수는 세대 전체의 보유주택 수가 아닌 개인별 보유주택 수로 판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앞서 표로 설명드렸잖아요. 종부세 세율을 적용할 때는 인별 합산이다. 그래서 개인별로 주택수를 판정한다. 그러니까 이 사례자의 경우에 개인별로 본다고 하면 이 세대는 분명 두 개의 집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별로 본다고 하면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각각 1주택만 가지고 있으니까 1주택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로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율 적용할 때 주택수 판정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기 쉽도록 제가 따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표 보시면 이렇게 종부세 세율 적용할 때 주택수가 어떻게 판정이 되는지 여섯 가지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례 보니까 본인이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택 부수 토지, 우리가 부속 토지라고 하는데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대는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는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택 하나와 부속 토지 하나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 부속 토지를 집이 아닌 걸로 봐서 1세대 1주택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종부세 세율 적용할 때도 역시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사례 보니까 본인이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합산 배제 주택을 가지고 있네요. 합산 배제 주택이니까 아마도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는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이 본인이 2세대겠죠?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이 주택에다가 전입신고하고, 그리고 실제 그 집에서 거주를 했을 때만, 그때만 1세대 1주택을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때는 다주택자가 돼서 종부세 계산할 때 6억을 공제받게 되는 거고요. 거주했을 때만, 이때만 1세대 1주택자가 돼서 11억을 공제받고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 세율 적용할 때도 역시 주택에서 빠지니까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돼서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사례 보니까 본인이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두개 가지고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부속 토지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고, 추가로 합산 배제 주택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합산 배제 주택은 주택에서 빠지니까 이 세대가 1세대 1주택인 거냐? 이거 따질 때는 당연히 아닌 거죠. 왜냐면 3개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종부세 세율 적용할 때도 역시 3주택자가 됩니다. 그래서 중과 세율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첫 번째 사례에서 주택 하나와 부속 토지 하나, 이런 경우에는 이 부속 토지를 집이 아닌 걸로 봤지만, 세 번째 사례는 주택을 두개 가지고 있잖아요. 이때 이 부속 토지는 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3주택이 된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사례 보니까 본인이 이제는 주택이 아닌 부속 토지만 두개 가지고 있네요. 자, 이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을 두개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속 토지 두 개도 각각 집으로 봅니다. 그리고 종부세 세율 적용할 때도 역시나 두개 가지고 있는데 이두 개가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때 세율은 중과 세율을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본인이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주택을 두개 가지고 있습니다.
체크하려면 2세대가 1세대 1주택인 거냐? 당연히 아니죠. 주택이 3개니까. 그러면 종부세 계산할 때 이 세율 적용, 기본 세율인 거냐, 중과 세율인 거냐, 이걸 판정할 때 주택수는 하나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율 적용할 때 주택수는 인별합산, 세대원 전체가 아닌 각각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만 따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것만 빼고 본인 것만 보면 하나니까, 그래서 이때는 기본 세율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사례는 본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 전체가 아닌 절반만 가지고 있습니다. 50%를. 그리고 배우자 역시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가 아닌 절반, 50%를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 국세청 자료에는 세부적인 설명이 없습니다만 지금 이 경우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부 공동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각각 다른 집을 절반씩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집을 남편 50%, 아내 50%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세대는 그러면 1세대 1주택인 거냐? 보니까 세모네요. 때에 따라서는 1세대 1주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라는 거예요. 자, 1세대 1주택이 되려면 이 부부 공동 명의 주택에 대해서 특례 신청 기간에 1주택 특례 신청을 했을 때만 1세대 1주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앞선 표에서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1주택 특례 신청을 하게 되면 부부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 그러면 1세대 1주택이 돼서 11억을 공제받고 거기에다가 노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고요. 만약 1주택 특례 신청 안 한다면 다주택자가 돼서 이 경우에 6억을 공제받고 부부가 각각 납세 의무자가 돼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부 각각 6억씩 공제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는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건데, 종부세 세율 적용할 때는 본인 기준 본다면 1주택만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배우자 거는 계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도 기본 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영상 시작할 때 부부가 각각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본인도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배우자도 역시나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 하나 가지고 있었을 때 종부세 계산할 때 보면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두 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종부세 세율 적용할 때 중과 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거냐라는 질문에서 중과 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부세 세율 적용할 때 주택수는 인별합산, 각각 보는 거니까 남편 따로 주택 하나 기본 세율, 아내 따로 주택 하나 기본 세율을 적용받는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수를 판정하는 기준 알아봤는데요. 부동산 세금이 참 어렵죠. 하지만 세금을 아끼는 게 곧 돈을 아끼는 거니까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종부세에는 이상이 없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